아이고. 웃고 씨 왔네. 드디어 나올 게 나왔네. 난 왜? 난 진짜 그래, 없어. 그래, 소개가 너무 없었어, 그동안. 나 여기 너무 예뻐했어. 이제 나온다, 이제 나온다. 아니, 제가 타 방송에서 이제 MC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갔으니까, 우리 회식해요, 회식 뭐 이랬는데 김구라 씨가 어우, 너랑은 회식 안 해! 왜? 너랑은 술 먹지 말래! 뭐 이러는 거예요. 누가요? 그러니까 김숙이 너랑은 술 먹지 말래. 아니, 김숙 씨는 저랑 술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정말 아니, 기분 나쁜 거예요. 누구 통해 들어오는 거. 그렇지. 전에 듣는 거. 아니, 오히려 안영미 술 시중은 송은희 씨가 가장 많이 했는데. 너 자격이 없다, 야. 자격도 없는 양반이 왜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얘기 했어. 내가 안영미랑 술 먹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 왜냐면 난 안영미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면 영미가 술 버릇이 아, 얘기해도 되나? 아, 얘기해도 되나? 뭐? 어머니 자꾸 딴 데 좀 틀어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를 위한 1인 방송. 어. 진짜 어머니 말고만 방송해? 영미의 술버릇이, 첫 번째 술버릇이 옷을 벗어요. 아니, 그거, 그거 다 벗어지는 거 그거 진짜 뭐 언젠데 지금? 그거는 옛날에. 옛날 신인 때. 진짜 말술 요즘, 먹을 때. 신인 때. 요즘, 아, 요즘은? 요즘은 깨끗해요. 깨끗해. 네, 요즘은 깔끔하게 마시는데. 이렇게 두 분이서 한 잔 마시면 되겠다. 아, 나 술 안 하니까. 경훈이가 같이 아, 경훈이랑 같이 마시면 되지. 그래, 이렇게 셋이 그래, 하잖아. 네, 네. 그럼 같이. 술은 먹는데. 그럼 같이 해. 언제 네. 언제요? 오늘 끝나고. 아, 오늘은 제가 일이 있어.